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 5장 들어가자. 전도서 4장은 하진 않았지만, 전도서 4장에 나오는 말 중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낫다는 것은 세상의 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을 보는 자는 세상을 통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또 부유함 속에서 자신의 만족 속에서 사느라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아버지의 빛빛점을 통해서 세상을 돌아본 자가 고백하는 전도서의 이야기를 보세요.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 속에 살고 있고 그들은 심령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육체의 안락함을 위해서 영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심령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의 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생에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전도자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서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것은 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악이 그만큼 사람들의 영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영의 고통이래요.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자체가 고통이래요. 그들은 세상에 밝은 곳에서 산다고 하지만 다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사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번뇌와 근심과 염려와 병 속에서 다 죽어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하나 다 부질없는 삶을 살고 있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일 뿐이라. 그렇게 전도자는 모든 시야로서 모든 걸 보는 해 아래에서 보는 시야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세계예요.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것은 악을 보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죽게 악을 자신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악에 처하여 결국 악한 일에 도모하게 되고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서 피 흘리는 자가 되도록 자신의 주변 속에 모든 악이 자기를 둘러싸고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자를 통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죽게 할, 썩게 할, 음부에 버림받게 할, 영원히 망케 할 것을 자신의 영혼 속에서 그 악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 속에 아주 심한 내적 지옥이라는 고통 속에 있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악을 보지 않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의 내용에서 신우사를 얘기하잖아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는 세상에서 번뇌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인생 속에서 나오게 할 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썩고 죽는 세계입니다.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여러분 세계에 있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바로 죄로 인해서 온 세계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끌어내어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장사 지내고 다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세계에 들어간 애굽 세상에 들어간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줄 자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3장의 신우사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전도자가 표현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죽게 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게 할 삶을 장사를 지내는 걸 얘기합니다. 3장은 그 신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나 죽고 있어요. 아무리 살려고 애를써도 죽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죽게 할 것을 장사 지낼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는 이 세계가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세상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세상으로서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를 주님께서 장사를 지내야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시작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하면 주님으로 시작된 자가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의 애굽 땅이에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여러분의 신우사에 대해서 알게 할 자가 누구려? 거기서 데려다가 누가 신우사를 알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죽게 할 것을 죽게 할 자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죽게 할 것을 장사 지내고 다시 여러분들을 그 세계에서 부활시켜 이 새롭고 자유로운 자가 되어 영광의 아들들이 거하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서 솔로몬 전도자는 전도서 5장 1절로 표현합니다.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저다.
예수 안에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네 발을 금할지어다.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삼가할지어다. 네 방법, 네 수단, 네 뜻, 네 원함, 네 바람. 이것은 예수님이 홀로 시작해서 홀로 끝난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네 구원까지 다 이루신 장소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면 네가 거기는 더할 것도 없고 재할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리고 그분께 너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를 드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금하고 네 방법과 수단을 금하고 네 원함을 금하고 오직 그분께 가까이 하여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산 예배자가 되리라. 이것은 솔로몬 전도자가 뭘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를 쫓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철학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의인의 비석을 꾸미고 있는 성인들에 대한 뛰어남과 성인들에 대한 믿음과 성인들의 잘남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의인의 비석을 세우는 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씀은 바로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 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 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이끈다 그랬고요. 아버지가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예수께 이끄실 때입니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 전에 갈 때 네 자신의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과 수단을 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전에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래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너는 그분의 전 앞에 나가서 예수에 거고자 예수를 쫓고자 예수를 알고자 그 전화에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모든 악을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너를 썩게 하는 죄, 너를 죽게 하는 죄, 그리고 사망의 왕노릇하게 하는 죄, 그 마귀의 전력과 어두운 세계에 대해서 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를 못 알아봐요. 죄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뭐 도둑질하는 거, 강도짓하는 거, 강간하는 거, 남을 살인하는 거. 그러니까 교도소에 갈 일에 대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율법의 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죽인 죄, 구원자를 이 땅에 오게 한 죄, 그리고 그 구원자를 죽게 한 죄, 그 구원자를 거부하게 한 죄, 이 어둠의 죄악을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서 행하려고 할 때, 네가 여호와 집에 거하고자 할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리고 네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마치고 싶어서 주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여 하나님 전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은혜에 가까이 할 때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갈 때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처럼 살고 싶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분께 가까이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말씀을 들을 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그 빛에 여러분을 썩게 하고 죽게 할 악은 숨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로 썩게 하고 죽게 할 음부에 버림받게 할 모든 악을 알아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빛비침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음부에 버림받을 뻔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빛비침 받은 다윗은 자신이 음부에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기 악을 제대로 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
다윗이 그래서 악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음부에 버림받았다는 걸 알잖아요. 안 그러면 자신이 음부에 버림받았다는 걸 모르고 난 하나님을 믿고 기름 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기뻐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참여하고 경외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드린 자이기 때문에 난 주님께 예배를 드린 자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하늘께 돌아간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한 우월감에 자만감에 자부심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누구나 알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빛비침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을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의 평생에 따르리니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내 일생 동안 따른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자비가 지렁같이 붉은 죄 가운데 살아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살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인자를 베풀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주님께 하나님 전으로 갈 때 가까이 한 모습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집에 거려오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 집으로 하나님 전으로 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바로 다윗은 그 전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발을 그만 잡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간 자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내 영혼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결국 나를 그 인자심이, 그 자비하심이,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나를 여호와 집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리로다 하고 끝마친 장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절대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이 은혜의 빛빛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음부에 버림받을 모든 죄악 속에 있는 자신의 죄악을 주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발견한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내 우편에 있는 거룩한 자를 말미암아 내가 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우편에 있는 거룩한 자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악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 전에 갈 때에 자신의 발을 금하였기에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고자 했기에 그분은 가까이 하여 그분의 빛비침을 그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게 할 악을 주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므로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으므로 그 악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것이 예수께 주님의 전에 가까이 가게 되면 뭘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에 명확히 표현했어요. 주님은 다윗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집인, 자신의 전인, 자신의 밭인 하나님은 다윗을 예수께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로 다르잖아요. 그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자였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영혼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예수께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거하도록. 이것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인 것처럼 그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마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도록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려면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들을 때입니다. 가까이 하여 예수를 알고자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예수께로 이끌 겁니다. 그 예수께로 이끄는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로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란 말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케 하고 우리를 썩게하고 죽게 하고 망케 할 악을 보게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바로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예수께로 이끄시는 주님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다 가르침을 받을 거래요. 그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날이 올 것이래요. 그렇다고 그 가르침을 받는다 해서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하나님부터 온 자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늘부터 온 거는 바로 예수, 그 말씀이신 본체이신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 가르침은 목자의 가르침이고, 목자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를 예수께로 인도할 거래요. 그 인도 속에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줄 알고 그분의 인자 자비하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인 영혼은 그분의 인자하심에 자신의 영혼을 모두 내어드리며 그분 앞에 회개하며 그분께 이끌립니다. 이끌릴 때 그 인도를 잘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인도가 다 예수께로 이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세운다는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 15절 여기서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받을 은혜.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주님이 다시 돌아온 날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윗처럼 되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맛볼 수 있도록, 여호와 집에 예수께로 이끌어 예수께 거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다시 그 은혜 속에 그 영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바로 그 은혜를 마칠 수 있게 할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영광! 그러므로 다윗은 남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돌아오는 날 우리의 영혼을 다윗처럼 되게 한대요. 이것은 스가랴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예수 안에 구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그 은혜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된다고 스가랴 서신은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는 날입니다. 이 이방인들로 다윗처럼 되게 하면 다윗처럼 된 이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고 나를 여호와 집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리로다 하는 그 은혜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방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영혼 속에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주어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세워져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사 나를 주님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되게 하소서.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보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써있듯이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타락한 곳을 다시 지어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할 은혜예요. 이는 그 은혜로서 세워질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이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이름으로 일컬은 자가 나오도록 그 영혼들로 자신을 찾게 하려 함이라예요. 다윗의 장막을 지어 이렇게 세워야지만 여러분들은 주를 찾는 자가 됩니다. 왜? 다윗은 주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주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주를 내어주고, 주를 내어줌으로 주 안에 거하여 주와 하나 되면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내가 돌아와서 16절, 17절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모든 영혼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18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애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한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들로 주를 찾게 하려고, 다윗 같은 자 되게 하려고, 다윗 같은 자가 돼야 주를 찾게 되고, 주를 찾게 되는 자가 돼야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한테 알게 하는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할 말씀으로써 여러분 땅에 나타날 거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행하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 결국은 그들은 이 은혜를 받을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지금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만 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영혼에게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을 만난 거예요. 알게 하는 말씀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되어 주를 찾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짐을 내어줄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로 음부에 버림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썩음받지 않도록, 여러분들로 그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편에 계실 예수를 내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우편은 여러분이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오른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표현합니다. 이 손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희생이 되고 여러분이 열심을 해야 돼요. 그게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편에 계실 거래요. 이건 바로 뭐예요? 이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내가 한 자로서 내가 네 우편에 있을 거래요. 그러면 내 손을 보니 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로 인해 창조되었고, 그로 인해 세워졌고, 그로 인해 재우심 받았고, 그로 인해 거룩해졌고, 그로 인해 성령 속에 있게 됐고, 그로 인해 주님을 영원하게 한 자가 됐고, 그로 인해 아버지께로 갈 자가 되었으니 주 예수가 바로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시 전도서 5장으로 솔로몬 전도자는 1절로 표현합니다.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예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할 때 너는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그로 인해 살고자 가까이하여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너는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를 드린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는 모든 악을 발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솔로몬 전도자는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앞에 토를 달고 묻기나 하고 따지고 시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이 대응하고 시험하고 의심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1절에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2절은 너는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말한 그 말에 여러분들은 대가를 치를 거라고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고 싶은 말 뱉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말했든 간에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에 다 영적인 겁니다. 그 말이 진리냐, 그 말이 여러분의 말이냐, 그 말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또한 어떤 행동으로서 그릇된 말을 하는 것인지 그의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역사예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은 땅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고요. 급한 마음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래요. 겸손하고 잠잠히 있으래요. 네가 아직 하늘에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 점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 것이라.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꿈이 생깁니다. 일을 했더니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생깁니다.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더 큰 걸, 더 많은 걸 원하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아버지의 은혜를 듣는 아버지의 은혜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분을 쫓고자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들한테 편합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 입에서 무식한 말이 나오리라. 무지한 말이 나오리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나오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갖춰야 될 조심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일에 대한 일에 열중하고 또 일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의 성사가 더 잘 되니까 자신의 움직임을 따라 많은 소득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 소득을 더 크게 방대하게 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을 하게 되고 무지한 자의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너는 주님께 속으로든 입으로든 생각으로든 서원했으면 그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도 계속 읽어나와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게 할게요. 그러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진짜 하나님한테 엄청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운했으면 그 서운을 갚으래요.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을 거래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서운하고 갚지 않냐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께 서운하지 마세요. 만약에 서운했다면 목숨 걸고라도 그 서운 지키세요. 아멘!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마라. 네가 말한 말로 네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마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는 여기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낸 종, 하나님이 세운 종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사자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고 사자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게 만드니요. 여러분이 이 말을 함부로 뱉을 때마다 이렇다 저렇다 변명할 때마다 네 말소리에 하나님은 진노하게 될 거래요. 주님은 네 입으로 뱉은 네 말소리에 진노하실 거고 그리고 네 자신의 네 손으로 네 자신의 일로 행한 것을 주님은 멸하게 될 거래요.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하여 주님께서 네 말소리에 진노하사 네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게 하는 하나님 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 앞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그들은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들이 말한 말에 주님은 진노했고 그들은 그 말로 자신의 육체를 범죄케 하게 만들었어요. 하고 예수님한테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는 진노하사 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한 그들은 자신의 한 말로 자신의 육체에 범죄케 했고 주님은 그들의 말에 진노케 되었고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하게 하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자세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육체로 범죄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면 여러분 몸은 그 말에 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는 그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체로 범죄케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한 자는 그 육체로 범죄케 하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네 말소리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게 하는 짓을 하지 말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아멘! 예전에 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간략하게 말하고 넘어갔지만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렇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꿈이 생깁니다. 없던 꿈이 생겨요. 그 일의 수월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일에 매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또 어떤 일에 대한 꿈을 많이 꾸게 되면 그 꿈이 많게 되면 헛된 것이 많아지게 될 거래요. 헛된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될 거래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이 솔로몬 소식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한 헛된 일이 또한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꿈이 여러분의 기대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메인바 되게 할 그 모든 것부터 여러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보세요. 헛되다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음으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듣음으로 악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듣음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헛된 삶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구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우리가 돼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지금 깨달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지. 그러므로 이러한 일에 매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여러분 육체가 범죄치 않도록 조심하고 헛된 일에 매이지 않게 되고 헛된 꿈을 꾸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세상으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을 표현합니다. 다음 절.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굶진 자들, 그나마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학대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이 정직해야 되고 바른 길을 걷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공의를 방면하는 것을 보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보고 있어요. 없는 사람을 더 없게,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세상을 만나고 있고 거짓된 것이 우울해지고 진실한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한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세계를 만나고 있어요. 즉,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 제약으로 만연한 이 시대는 공의를 박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학대와 공의를 박멸한 것을 볼지라도 너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런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있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말세다 하면서 혀를 차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따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인 것처럼 공의를 박멸하며 정의로움을 박멸하며 의로움을 박멸하며 깨끗함을 박멸하며 거짓되고 오도된 것이 위선적인 것이 더욱더 우울하게 악한 힘이 더욱더 우울하게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느냐? 이 세상 신이 가장 높아 보인다면 그 신 위에 그 신이 있고 그 이상 신들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면 거기에 그들보다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 표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의 밭에 10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속에 그 진리가 열매를 맺도록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 땅에 헛되지 않고 그 거룩한 말씀에 열매를 맺도록 주님은 거기에 물을 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 말씀대로 살고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흡수하는 겁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는 여러분 땅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 따라 여러분들은 행하게 되고 왕은 그 소산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모든 무사람들한테 알지 못한 자들한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약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하는 이 은혜를 모든 무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돼요. 내가 가진 재산도 막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명성도 버려가면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며 죄인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 것을 진짜는 자기 위익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자기 위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무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있네요. 영광!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땅의 이익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받은 자들은 이제 자신이 지닌 것을 나누며 자신이 지닌 것을 베풀며 자신이 지닌 것을 희생하며 무사람을 위한 땅이 됩니다. 이게 땅의 이익이에요.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나니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있나니 그러한 은혜의 열매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밭의 소자는 다 왕이 받느니라. 할렐루야! 반갑자, 반갑자! 이것이 주님께 가까이 하여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금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일어날 현상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무사람에게 유익을 줄 이익을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돌려드릴 것이 생기는 거죠. 아버지 은혜를 내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내어준 그 은혜를 내가 헛되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영화롭게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참 예배로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을 덜피 않는 이 은혜로운 자가 되겠나이다 하고 했을 때 뭐예요? 예수로 인해서 그 영이 이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거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고 자신의 영혼으로 예수로 인한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며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그 영혼을 잘 보세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영혼에게 고백하는 고백의 자랑입니다. 보세요. 왕이 받을 밭의 소산이냐.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땅의 이익이고요. 그 영혼의 이익은, 그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제 그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건 무사람을 위한 것이죠. 이제 그 영혼이 무엇을 지녔든 간에 나누지 않을 건 지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 영혼 속에 웃음은, 기쁨은, 행복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니라. 그러므로 이 구절을 보면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이 은혜를 잘 보시면 이 구절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8절을 보셔야 돼요. 8절은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세상은 지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8절 9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9절은 노아라고 보시면 되고 8절은 곧 멸망당할 노아 시대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세상이 제약으로 만연해지고 있고 오로 악을 행하는 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더욱 더 높은 곳에 있어요. 억울함을 당해도 이제는 큰 소리도 못 치고 하소연도 못하고 사람들의 진실이 외면받으며 그 공의가 박멸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적이고 가장한 것이 세상에서 우울한 것이 되어 악의 힘이 모든 것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때 일어났던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마라. 네 눈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이 보이느냐? 그 악이 우울해 보이느냐? 그 악보다 높은 자가 있습니다. 그 악을 통해서 쓰임받는 자들을 보고 있느냐? 그러면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당하기 직면에 있어요. 노아는 그 세상의 높은 자입니다. 세상은 제약으로 만연해 있었고 하지만 그 위에 높은 신 하나님이 계셨고 세상을 제약으로 주도하며 악으로 주도하며 그 악의 힘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그들보다 높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 아니에요. 바로 구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한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느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바로 무사람을 위한 땅의 이익을 취한 자가 있느니라. 왕의 기뻐할 받아들일 밭의 소산도 이 땅에 있느니라. 받으면 되나?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들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밝히 보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죄가 뭔지, 악이 뭔지, 미혹이 뭔지, 썩는 게 뭔지, 죽게 한 게 뭔지, 주님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랬던 것인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 또한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지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알아야 될 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걸 알게 되고 많은 걸 알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단정케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믿음을 그분의 은혜 속에서 굳게 하게 되어 있고 굳게 한 영혼은 그 진리에 서게 되어 있어요. 서게 되는 자들이 바로 믿음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서 있는 자들은 아마 요동하지 않고 미동치 않고 오직 말씀을 쫓아 그분을 경외한 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일어날 축복인 현실이요 실상이요 실체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사. 정말 아버지 이름을 만으로 여김받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이 땅 걷기를 소망하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 아멘.